안녕하세요. SRS 신인수유학원입니다. 뉴질랜드에 도착한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분들의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교환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면허증을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의 면허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뉴질랜드의 운전면허증은 AA센터에서 바꿀 수 있는데요. AA센터는 뉴질랜드의 운전자 등록, 차량 등록, 보험 등과 관련된 일들을 관할하는 기관이에요. 한국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지 2년이 넘은 분들은 모두 뉴질랜드의 풀 라이센스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AA에서 면허증을 바꾸기 위해 한국 영문 면허증, 여권,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 영문 면허증과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저희 유학원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영문 면허증을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보다 먼저 발급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영문 면허증과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에 표기되는 면허증 번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문 면허증을 받고 나서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는 정부 24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문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신 지 2년이 넘은 경우에는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AA센터에서 DL5라는 신청서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신청서 작성도 저희 뉴질랜드 현지지사에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 유학생 가족분들의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교환을 도와드리던 중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면허증을 바꿀 때 시력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시력검사에서 어머님이 unfit을 받아서 면허증을 바로 바꿀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뉴질랜드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시력검사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 SRS 신인수유학원에서 검안과에 방문해서 시력검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추가 시력검사를 위해서는 검안과 예약이 필요한데요. 저희 유학원 뉴질랜드 현지지사에서 미리 예약을 해두었어요. 검안과로 가는 길에 보이는 무지개가 너무 예쁘죠? 검안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접수를 도와드리고 어머님은 눈 정밀 검사를 받으셨어요. 눈 사진을 찍고 정밀한 시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의 시력은 운전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검안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시력 검사 소견서를 다시 AA에 제출해서 성공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이로 된 임시면허증이 발급됐습니다. 정식면허증은 일주일에서 2주일 이내로 우편으로 배송받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바꾸고 나서 뉴질랜드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님의 운전연수도 함께 해드렸어요. 이렇게 오늘은 뉴질랜드 생활에서 꼭 필요한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교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SIS 신인수유학원에서는 뉴질랜드 초기정착 서비스를 통해 가족분들이 쉽게 뉴질랜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 유학원의 초기정착 서비스는 뉴질랜드의 학생과 학부모님이 도착하기 전부터 후까지 이어집니다. 저희 한국지사와 뉴질랜드 현지지사가 유학생 가족분들의 편안한 뉴질랜드 정착을 도와드리고 유학과정 전반에 걸쳐 관리해드릴 뿐만 아니라 유학의 마무리와 귀국까지 함께합니다. 저희 SIS 신인수유학원은 한국에는 서울 부산지사, 뉴질랜드에는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웰링턴, 타우랑가에서 직영지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유학생분들과 가족분들은 저희 유학원의 여러 지사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 SIS 신인수유학원은 유학생과 가족분들이 최대한 행복하게 뉴질랜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유학 정보를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뉴질랜드 유학은 뉴질랜드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